안녕하세요, 릴리입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화 속 나무 그림 너무 멋지죠? 오늘 동영상은 나무를 쉽게 그릴 수 있도록 가장 기초적인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나무를 그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큰 형태로 보기입니다. 자, 나무의 형태들을 한번 간단히 그려볼게요. 처음 그림은 동그란 나무네요. 둥근 모양으로 큰 나무이고요. 두 번째는 길쭉길쭉한 긴 형태의 나무입니다. 세 번째는 동글동글하게 여러 가지 이렇게 구 모양으로 손질된 조경나무인데요. 이런 나무는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고요. 자, 네 번째 거는 크게 보면은 세모 형태죠. 자, 이렇게 간단히 한번 그려봤어요. 이번에는 뿌리하고 줄기 그리기인데요. 자, 첫 번째 걸 보면 저기 부분이 그 부분이 뿌리예요. 자, 줄기를 그려볼 건데 줄기를 그릴 때는 위로 갈수록 점점 가늘게 그리면 돼요. 큰 느티나무는 뿌리 부분이 이렇게 땅 위로 보여요.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고요. 뿌리가 가지보다 넓고 옆으로 퍼진 모양이죠. 자, 하나의 줄기에서 가지들이 양옆으로 뻗어 있는 모양의 이런 나무는 이런 식으로 양옆으로 하나씩 하나씩 벌려보듯이 그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거는 굉장히 굵죠. 가지가 많은 굵은 나무인데요. 이런 나무는 옆에 있는 거하고 다르게 가지가 다 위로 솟아 있고요. 그리고 굵기가 좀 다르게 또 위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가지들이 많은 나무 이렇게 그리면 돼요. 마지막 것은 잎이 떨어진 잔가지가 아주 많은 겨울나무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가지가 점점 가늘어지고 또 이런 식으로 많이 그럼 겨울나무가 되네요. 나무를 그릴 때 한번 주의할 점이 뭔지 볼까요? 자, 나무 기둥인데요. 나무 기둥은 아래가 더 굵게 그려야 돼요. 똑같이 그리면 안 되죠. 그럼 전봇대가 돼요. 가지는 옆이 이렇게 두 개가 대칭이 아니고 어긋나게 그리고요. 뿌리도 굵기와 길이가 똑같지 않고요.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고 이런 식으로 굵기와 길이를 다르게 하세요. 이거는 나무 줄기 그릴 때 보통 이렇게 많이 하면 돼요. 이건 기초 초등학교 애들이 많이 하고요. 자, 우리는 이제 다르게 봐요. 줄기하고 굵기도 이렇게 다 다르게. 세 개가 다 다른 모양이죠. 옆에하고 차이가 느껴지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나무를 한번 그려볼게요. 기둥 그리고요. 뿌리. 뿌리 이렇게 서로 세 개지만 세개 갈라진 게좀 다르죠? 위도 가지를 그릴 건데요. 가지는 점점 위로 갈수록 좁아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계속 줄기를 그리시면 돼요. 점점점 좁고 가늘게. 이제 줄기하고 뿌리만으로도 멋진 나무가 됐죠? 이것만 잘 그려도 나무 그리기 이제 반 이상 완성된 거예요. 이제 여기에 다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잎을 그리시면은 나무가 완성되죠? 자, 방금 연습한 줄기하고 가지, 그리고 나뭇잎의 외곽선만으로도 나무 예쁘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줄기하고 가지 그려봤죠? 거기에 위에 나뭇잎만 그려본 거예요. 간단하게. 근데 이런 거는 선으로 이렇게 그리는 방법은 펜으로 그리면 더 예뻐요. 네, 연필로 그리는 게 익숙해지면 펜으로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나무 기둥을 조금 진하게 한번 해볼게요. 펜으로. 그러면 완성된 그림 같이 보이죠? 자, 이런 형태의 전나무도 선만으로 많이 그려요.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카드 같은 거 만들 때 성탄 카드 요렇게 그려주면 되죠. 자, 익숙해지면은 이제는 좀더 세밀하게 그려볼게요. 잎을 아까 크게 그리는 게 아니라 잔잔한 그잎 모양까지 다 그려볼게요. 가지도 좀 옆에 것들보다 훨씬 세밀하죠. 이제 명암을 이렇게 넣지 않더라도 나무의 외곽선만 그려도 예쁜 나무 그림이 돼요. 연필이랑 선 이렇게 같이 한번 연습해 보세요. 나뭇잎 그리기 한번 해볼게요. 자, 두치기 꼭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연습한 선만으로 나무 그리기 했잖아요. 그 나무 그리기에 구불구불한 곡선을 계속 겹쳐서 이렇게 잎을 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나무 하나 완성됐죠. 근데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런 사선을 겹쳐서 나무의 잎 부분을 칠하는 거예요. 사선 그리기, 이렇게 사선 그릴 때는 강약, 선에 강약을 넣으면 좋은데요. 앞부분을 강하게, 뒷부분 약하게. 또,
점점 진해지는 거, 점점점 힘을 줘서 진하게 되는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가지 그리기 할 건데요.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굵기가 아니고 저 사슴 그리듯이 강하게 시작해서 약하게 그으세요. 가지는 양쪽이 대칭이 아니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어긋나게 서로 어긋나게 그리시면 돼요. 자, 연필뿐만이 아니라 붓펜으로도 가지 그리면 좀 재밌어요. 더 그리기도 쉽죠. 힘 줬다가 뺐다, 힘 줬다 뺐다. 자, 이런 방법으로 어긋나게 그리고 점점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가늘게 이렇게 그리시면 나무 가지 완성됐네요. 자, 우리 이제 나무 가지하고 줄기 그리는 건 해봤죠? 그거를 이제 다시 응용해서 해보면 이렇게 입 없이 가지만 이렇게 많이 그려요.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점 가늘게 그리고 입 많이, 입이 아니라 이제 줄기 많이 이렇게 그리면 이제 겨울나무가 되죠? 예쁜 겨울나무. 네, 이제 아까 연습한 그 사선 있죠? 그걸로 나무의 입부분을 칠해볼게요. 자, 이 나무는 느티나무예요. 큰 느티나무는 밑이 이렇게 넓죠. 그럴 때는 긴 사선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자, 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밑에 부분. 또 빛이 저 위에서 왔다면 옆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진해지겠죠. 그럴 때는 사선을 여러 번 그어서 진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거는 키가 큰 미루나무네요. 이것도 간단하게 선긋기로 그릴 수 있어요. 자, 선긋기로 이게 옆으로 해도 되고요. 가로로 해도 돼요. 한번 제가 두 가지 모양 한번 해봤어요. 자, 옆나무처럼 빛을 들받는 아래쪽은 어두우니까 진하게 칠하세요. 그럼 좀 더 이쁜 나무가 되죠. 자, 세 번째 거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손질된 조경나무죠. 조경나무는 굴을 여러 개 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공 있잖아요. 여러 개 공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리시면 돼요. 윗부분보다 아래부분이 더 진하죠. 자, 요건 또 마찬가지예요. 저쪽 옆에 한 거랑 마찬가지로 근데 각각각각이 진해지는 거죠. 아까는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밑에가 진해졌다면 지금은 동글동글한 하나하나씩 위가 밝고 밑에 진하게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자, 이번 네 번째 이게 삼각형 모양의 나무, 잎이 말치 않는 이런 모양의 나무는요. 가지를 많이 먼저 그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사선을 아까 길게 썼잖아요. 여기는 잎이 많지 않아요. 짧게 짧게 조그맣게 짧게 짧게 사선을 그어서 이렇게 잎을 그리시면 돼요. 자, 나무 그리기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사선만으로도 나무 그릴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해볼게요. 자, 끝 모양을 보면 나뭇잎이 삐죽삐죽하죠. 들쑥날쑥하고 자, 여기 그래서 아까 그린 거에다가 한 단계를 더해서 외곽선을 잎의 모양처럼 들쑥들쑥하게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자, 동그랗진 않잖아요, 나무가. 그러니까 끝에를 좀 뾰족뾰족하게 이런 식으로. 자, 잎 모양을 몇 개 그리고요. 그런 다음에 가지도 이제 조금씩 그려볼게요. 안에 나무한테 덮여있는 잘 안 보이는 가지 있죠. 보이는 부분만 그려주시면 되고 이 미루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게 한 다음에 가지 그리면 되게 예쁘죠. 자, 조경나무도 마찬가지 끝에가 뾰족뾰족해요. 이런 나무는 안으로 들어간 부분을 더 어둡게 이렇게 칠해주시면 더 효과가 있어요. 그럼 입체감이 더 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끝을 뾰족뾰족하게 한번 그려봤어요. 가지도 그리고요. 밑에 줄기 조금 진하게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두 번째 건 미루나무 있죠. 미루나무는 길게도 할 수 있는데 긴 사선이 아니라 짧은 선으로도 한번 그려볼게요. 짧은 선으로 서로 마주보게 그려도 보세요. 옆에 제일 위에 부분 이렇게 길게 이렇게 대강 그린 다음에 제일 위에 부분을 짧게 조그맣게 사선 양쪽 이렇게 마주보게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점점 내려갈수록 사선이 조금 길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사선 조그맣게 이렇게 작은 사선 그릴 때도 밑을 조금 더 진하게 그려주면 완성도가 있어 보여요. 자, 전나무 같은 나무를 있죠. 이런 나무도 짧은 사선으로 그릴 수 있어요. 앞에 옆에 미루나무 했듯이 짧은 사선을 이렇게 퍼지듯이 그리면 돼요. 아까는 마주보게 그렸는데
이렇게 옆으로 갔다가 또 끝으로 이쪽 왼쪽 오른쪽 서로 다르게 짧은 사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히 전나무도 그릴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했던 거 나무 그리는 방법 한번 쭉 볼게요. 제일 간단한 방법이 아까 말했듯이 나무 형태대로 그리는 거예요. 동그란 형태, 세모 형태, 네모 형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아까 사선으로 강약 조절해서 위는 좀 밝게 하고 밑에는 어둡게 해서 이런 식으로 칠해서 입체감을 많이 내는 건데요. 이런 방법은 멀리 있는 나무 그릴 때 많이 이용해요. 자, 아까 미로나무 그리기 이렇게 하나 사선으로 할수 있지만 또 조그마한 사선으로 양옆을 서로 마주 보게 그릴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삐죽삐죽한 나무 표현 두 번째 단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간단한 사선에서. 자, 세 번째 방법은 명화을 이제 칠하고 또 가지 그리는 거 해봤잖아요. 그게 익숙해지면 자세하게 나무 그리는 거 해볼 거예요. 나뭇잎이 좀더 이렇게 동그란 형태가 아니라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빛을 받는 부분에는 또 밝아지고 밑에 부분에는 어두워지고.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으셨나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이제 세밀하게 그리는 방법은 3번처럼 세밀하게 그린 방법은 다음 동영상 실전편 큰 나무 그리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봬요. 감사합니다.